세 번째 오픈에이시 관련해서 세 번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새로운 파일들도 추가 많이 되었어요. 요거는 킷의 290번으로 업로드 시켰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림을 좀 보면서 그리고 코드도 같이 보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파일 두 개를 좀 열어놨죠, 창을. 그래서 이 창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각각의 과정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브라우저는 오페라라고 하는 브라우저입니다. 또 상당히 재미있어요. 얘도 깔끔하고 빨라요. 빠르고 작고 해서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같이 나중에 오페라라든가 여러 가지 브라우저를 열어놓고 서로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을 해서 각각 바뀌어 나가는 과정들을 볼 거예요. 자, 여기는 먼저 로그인 하나 할까요? 그래서 홍길동으로 로그인을 해놓죠. 그래서 홍길동이 여기 있군요. 홍길동 이메일 아이디 넣고 패스워드는 템퍼패스입니다. 이메일 넣고 템퍼패스 로그인. 한쪽은 홍길동이 지금 로그인을 한 거고 한쪽은 코리아 한국이 지금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은 홍길동 개인이죠. 네임이고 타입은 휴먼입니다. 사람이고 코리아는 어떻게 되나요? 타입이 네이션 국가예요. 그리고 네임은 사우스 코리아. 유즈네임은 코리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도 코리아 UN이에요. 그냥 이름 이메일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따로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홍길동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메일 이것도 그냥 마구 정한 이메일이 아니라 다 나름대로 논리적 토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 자연인 홍길동과 자연국가 한국입니다. 자연인과 자연국가 둘이 각각 로그인을 한 두 개의 창입니다. 그래서 보통 탭을 두 개를 열고 두 개의 탭에 서로 다르게 로그인할 수는 없어요. 로컬호스트 4000번에서 여기는 자동적으로 왼쪽과 같이 코리아로 로그인되어 있죠. 그죠? 여기 코리아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탭을 추가해서 로컬호스트를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얘도 자동적으로 미스터 홍으로 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인코그니토 윈도우이고 오른쪽은 제너럴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브라우저가 두 개의 로그인 계정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지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우리가 여섯 개의 다른 계정으로 서로 로그인해서 각각의 동작 결과를 보고 싶다. 그렇다면 브라우저 세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크롬과 오페라와 파이어폭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와 그리고 뭐 사파리와 이렇게 등등등 여러 개의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게 될 거예요. 자, 하나 지워놓고 얘도 마찬가지 필요 없으면 지워놓고 자, 코리아와 지금 미스터 홍과 코리아 둘을 로그인한 겁니다. 홍길동은 지금 들어서 홍길동의 엔터티는 홍 엔터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홍 엔터티 하나만 있죠. 그리고 홍 엔터티는 지금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드 여기 어디까지 시드 257에서 어디까지 이거 파일을 수행을 했느냐 하니까 떡볶이 육개장까지 끝냈어요. 그죠? 그리고 떡볶이 육개장까지 끝낸 게 아니라 지금 딱 여기까지 코드 진행을 했어요. 그죠? KRW 한국 원화 한림수풀 한국 원화라는 상품을 만드는 것까지 했습니다. 이 원화에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홍엔터티 홍길동이 소유주인 홍엔터티가 한국 원화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 홍길동이 한국 원화를 누구한테 판매하느냐 하니까 표준은행 갭코리아에 판매할 겁니다. 갭코리아는 그 대가로서 홍길동에게 표준화폐를 지급할 거예요. 자, 그런 거래를 먼저 우리가 볼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KRW의 가격은 0.0012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돈 1원이 표준화폐로 0.0012, 한국돈 1,000원이 표준화폐로 1.2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홍길동은 마이 프로덕트 드라마 뭐가 있나요? 자기 KRW, 자기가 만든 요 KRW 프라이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뭐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이 항목들은 나중에 각각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0.0012 그리고 KRW 이게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홍길동이 판매 아니 홍엔터티죠.
홍길동의 엔터티인 홍엔터티가 판매할 상품들입니다. 나중에 뉴 프로덕트에서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 수도 있고 등등등등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저 홍길동이 프로덕트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 상품을 누가 살 거냐니까 갭 코리아가 살 겁니다. 갭 코리아는 코리아의 한국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기관으로 심었을 때요. 그 국가기관들은 이렇게 한국이 소유자인 엔터티들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 금융인프라 있죠. 얘가 갭코리아예요. 그죠? 갭코리아 금융인프라입니다. 이제 금융인프라는 이제 요 상품을 미스터홍의 상품을 사야 되겠죠. 미스터홍의 상품을 산다는 것은 일단 시장에서 이 상품을 찾아보는 거잖아요. 상품 마켓 그러니까 KRW가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근데 보시면은 서로 창이 좀 달라요. 왼쪽에 미스터 홍이 바라보는 KRW라는 상품과 그리고 코리아라고 하는 구매자죠. 구매자가 바라볼 때의 상품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여긴 또 뭐예요? 검색창도 있어요. 그죠? 검색창도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같은 상품인데도 상품 소유자가 바라보는 상품에 대한 정보창과 그것을 소비할 소비자, 잠재적 소비자죠. 잠재적 소비자가 바라보는 것은 다릅니다. 어쨌거나 이 코리아는 갭코리아입니다. 현재는 갭코리아가 이 상품을 사겠다는 거죠. 지금 코리아가 아닙니다. 지금 위에는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이 화면은 누구냐니까 갭코리아예요. 그죠? 갭코리아. 우리가 만약에 갭코리아가 아니라 뭐 제주도 수풀이나 국세청으로나 물류인프라로 로그인했으면은 또 사실상 여기 뭐예요? 여기 나중에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 뒤에다가 지금 로그인되어 있는 엔티티가 어떤 엔티티인지 밑에다 표시해야겠군요. 밑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홍길동도 마찬가지 미스터 홍으로 로그인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홍 엔티티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홍 엔티티라고 하는 것이 밑에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표시를 해놓도록 하죠. 지금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표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건 아닙니다. 해서 방금 마켓에서 어떻게 되나요?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을 보니까 이런 상품이에요. KRW이고 소비자 평가가 어떠하고 가성비가 어떠하고 상품에 대한 설명이 어떠하고 등등이죠. 그죠? 들어보니까 좋다. 이 상품이 좋다. 사겠다는 겁니다. 담기. 카트에 담는 거예요. 이제 카트에 담았으니까 이제 이 상품은 코리아의 자회사인 갭코리아. 밑에 진짜 표시를 해야겠구나. 갭코리아가 이 상품을 구매를 한 겁니다. 누구한테서? 홍길동에게서. 그죠? 홍길동은 팔한 거죠. 판매한 거죠. 판매했으니까 홍길동은 자기의 재무제표에서 판매된 레버뉴가 기록되어야 될 것이고 갭코리아는 뭐예요? 익스펜스. 구매를 했으니까 익스펜스를 기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 증가한 자산. 한국 국적 통화도 기록을 해야 되겠죠. 가까이 재무제표가 서로 이제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죠? 어쨌거나 go to cart. 칼트에 가보죠. 칼트에 가보니까 요렇게 제가 이전에 구매했던 것들 지금 상품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상품들을 여러 번 두드려봤더니 이렇게 여러 개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갭코리아가 이번 지금 구매하려고 마음먹은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상품들입니다. 현재 상품이 요 KRW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지금 코드를 여기까지만 수행을 한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홍길동이 새로운 상품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 홍길동이 뭘 팔까요? 홍길동이 팔만한 게 홍길동이 팔만한 게 뭐가 있나요? 소설책? 책을 팔겠다. 북. 그리고 프레이스. 홍길동전. 이라고 하는 홍길동전. 이라고 하는 책을 파는 거예요. 가격은 뭐 0.1에 팔고 기타 등등 해서 새로운 상품을 하나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세이브 하면은 홍길동의 상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북, 그죠? 그래서 나중에 홍길동의 상품 KRW와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름이 좀 애매하다. 이렇게 고쳐드릴게요. 에디터 해서 이렇게 세이버 이름을 좀 바꿔놓죠. 바꾸니까 에럴 떴다. 뭐 적당히 동작한다고 보십시오. 자, KRW고 홍길동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는 나중에 마켓에 들어왔을 때 상품들을 보이면은 이번에는 홍길동전이 나타나죠. 당연히 왜냐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죠? 요것도 담는단 말이에요. 찜한 겁니다. 찜하면은 go to cart 하면은 이제는 홍길동전도 밑에 하나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어떻게 동작되는지 동작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보니까
이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딜리트 할 거는 딜리트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다섯 번이나 눌려야지 딜리트가 돼요. 이것도 코드를 뭐 좀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뭐 이것도 적당히 동작한다고 보고 해서 여기 있는 상품들을 내가 다 구매하겠다. 그러면 이제 인보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인보이스를 만들면은 지금 여기 왼쪽에 있던 좀 전에 봤던 모든 상품들의 총합, 토탈, 그리고 이 상품들에 대응하는 세금의 토탈도 표시가 되고, 그리고 피아트 크런시, 0.3288이 한국 원화로는 얼마인지도 여기 실시간 환율로 표시가 돼야 되겠죠. 표시가 되고, 혹은 달러로 얼마인지, 혹은 엔화로 얼마인지, 혹은 중국화로, 위안화로 얼마인지가 밑에 여기 피아트 크런시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스타트에과 엔드에선 이 거래가 시작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 이 엔드에 이 시점 이내에 대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취소가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들이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게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들을 코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시나리오를 좀 보셨죠? 코드 내용을 봤는데 먼저 우리가 나중에 지금 지급이 뭐예요? 지금 오픈에시의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까지 해서 오픈에시의 동작 메커니즘 우리가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중간까지 본 거고 이제 두 개만 남았어요. 두 개만 더 하면 이제 끝납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여섯 개 내지 일곱 개의 계정, 지금은 두 개만 로그인 했었죠. 지금은 코리아와 홍길동 두 개만 로그인 했었는데 나중에 여러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 개 엔치라든가 혹은 사파리도 있죠. 사파리 자기 빼면 흡수받아 그러겠네. 이렇게 다섯 개니까 총 10개의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겠죠. 그죠? 각각이 두 개씩 로그인할 수 있으니까 10개의 로그인을 해서 각각의 10개 계정이 로그인되어야 됩니다. 왜 10개가 로그인되어야 되냐니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지금은 갭코리아만 지금 동작하는 걸 봤었잖아요. 그런데 갭코리아만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요 갭코리아가 갭코리아와 그리고 홍길동 사이에 거래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국세청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그죠? 국세청 세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국세청에게 세금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창을 하나 열어둬야겠죠. 국세청으로 로그인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개, 7개 내지 창을 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그림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네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겁니다. 첫 번째,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모든 사람, 시민들의 모든 활동들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을 가집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모든 경제적 활동들은 우리 시스템, 전자금 시스템이죠. 전자금 시스템에서는 트랜잭션으로 표현합니다. 트랜잭션.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트랜잭션까지 안 나갔어요. 우리 지금 인보이스까지 구성을 했었죠. 그죠? 인보이스까지 구성했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지 트랜잭션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트랜잭션들은 어딘가에 기록이 됩니다. 그 기록 어딘가를 우리가 수풀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죠? 수풀은 숲의 옛말이에요. 수풀이 숲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한수풀이라고 있어요. 한수풀은 지금 한림이라고 부릅니다. 한림이 어디냐니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모든 기록들은 일단 기록되고 나면은 모든 데이터, 어떤 데이터도 수정되거나 삭제되거나 병리될 수가 없습니다. 영구적으로. 그죠?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이건 다섯 번째 아닙니다. 요 네 가지가 원칙이에요. 요 원칙을 우리가 코드로 지금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요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뭐냐니까 어떤 포괄 시장 가설 생각해보자는 거죠. 포괄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상품들이 거래되는 하나의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시장은 없죠. 그런 시장은 없어요. 그런 시장은 없지만은 일단 그런 시장이 있다고 상정을 하고 가정을 하고 가설이죠. 그러니까 comprehensive market hypothesis 포괄시장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에피소드의 제목이 포괄시장 가설이에요. 완전시장 가설이라고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은 완전시장 가설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Perfect Market Hypothesis라고 그러는데 완전시장 가설은 시장에 거래되는 모든 재화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든 시장 참여자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완전시장 가설이에요. 그런 시장은 없죠. 그죠? 그런 시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괄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모든 상품들이 거래되는 하나의 시장이 있다. 이게 포괄시장입니다.
이 용어는 뭐 별도로 경제학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왜 제가 이런 용어를 만드는지 하니까 그걸 이런 개념이 있어야지 이 시스템이 이해가 돼요. 자, 이제 마켓이 있습니다. 마켓 우리 좀 전에 봤었죠. 마켓. 마켓에서 상품을 검색을 했잖아요. 검색하고 막 홍길동전 어떤 누구든지 누가 상품을 만들든지 그 상품은 이 서치에서 검색을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75억 인구 중에서 누가 어떤 상품을 만들든지 그 상품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검색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시스템을 코딩을 합니다. 그죠? 그게 마켓이에요. 그래서 아이템 컨트롤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요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리고 다음 에피소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드는 290분이에요. 여기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 잠시 쉬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연결할게요.